안녕, 나는 슬림입니다. 네, 오늘은 편의점 독을 막 병가할 거야. 막 병가.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한 4시간 정도? 아, 여기 대전에서 거의 모든 편의점을 방문하다가 이렇게 샀어요.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 하나하나씩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 알려줄게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맛볼 것은 여기 찹쌀떡이에요. 이거 CU에서 샀어요. CU에서. 그래서 한번 볼게요. 이게 맛이 괜찮다. 맛이 괜찮은데, 떡이 조금 그냥 그 떡집에서 파는 것보다 거기 쫄깃쫄깃하지 않고 조금 딱딱해. 다음 떡은 사실 그냥 찹쌀떡 일단 하고 그래서 이거 대왕 찹쌀떡이야. 맛이 괜찮아. 떡은 그 좀 더 부드럽고 너무 근데 좀 단맛이야. 그 다음에는 여기 초코떡인데 이것은 CU에서 샀어요. CU. 딸기, 멜론, 망고 맛 이렇게 세 개 세 맛이 들어가 있어요. 이것도 짠. 냄새 조금 공장에서 만든 냄새거든요. 여기 안에 있는 거 그 딸기 아이스크림 맛이야. 딸기 아이스크림. 떡은 되게 부드러워. 너무 쫄깃쫄깃하고. 난 이거 진짜 그. 난 이거 안 좋아해. 너무 달아. 아, 이거 아니야. 이거 망고 맛이면 내가 아는 망고 맛 아니야. 이거 멜론, 진짜 멜론 맛이야.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달지는 않아. 이거는 괜찮아. 네, 그 다음에는 떡꼬치 먹어볼 건데. 쫄미 맛이 조금 약해. 맛있긴 한데, 사실은 이거 그냥 독집에서 인절미보다는 조금 맛이 별로야. 다음에 이거 초코 잘떡꼬치. 이렇게 세 개 들어가 있어요. 안에는 뭔가 카카오 크림 같은 거?
카카오 맛 뭔가 카카오 뭐 맛있다. 진짜 카카오 맛이야. 쑥떡쑥떡. Enjoy me. 네, 이렇게 4개 들어가 있고 이거 수입해서 산 것 같아요. 오, 비타네. 맛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그냥 독집에서 사세요. 조이미 맛도 너무 강하지도 않고 뭔가 쑥 맛도 많이 없어.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. 다음에는 꿍둑꿍둑 흑임자. 나는 흑임자 조이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기대하는데 근데 기대한 것은 거의 다 조금 실망스러워서. 잠깐만. 이것도 이렇게 있어요. 세 개. 이거는 어디서지? 최근에인가? 어? 이건 벌써 이렇게 됐어. 이거 안 돼요? 밥도 들어가 있고? 뭐 나쁘지도 않고 뭐 너무 맛있지도 않아. 저기 너무 좀 딱딱해. 유김자는 그 조금 고소한 맛이잖아. 근데 이거 좀 달아. 마지막으로 이거 있어요. 소이빈 조이미. 소이빈 맛이 맛있어? 조금 맛있 많이 마시는데 근데 조이미 맛이 좀 약해. 두 개 다 먹어봤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 볼게요. 안녕.